오른쪽다. 여기 봤어? 여기 언니 여기 있다요. 여기는 다 땄습니다. 그래도 요새는 배추가 비싸니까 배추 작업하는 데 보니까 아주 싹 알뜰살뜰. 그럼 야 참 그럼 어쩌면 이렇게 알뜰살뜰이 하나도 안 남기지. 하나도 없어. 일자기만 있다. 배추가 비싸지. 저기 뭐야 중국산을 가져와가지고 국산으로 종갑해갖고 한 포기 2만원씩 받았대잖아. 어머나 어머나 그거 걸렸더만. 그래? 응. 그거 중국산 갖다 국산이라고 2만원씩 받고 한 포기에. 사람이 좋죠. 이제 이렇게 이걸 하고 나면 또 스르륵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겠지요. 한 3시간이 걸리네요. 와. 내일 거로 고추잎을 삶아서 말릴 것이고, 이 고추는, 아, 고추, 지도 담고, 고추 부각? 그렇죠. 청룡으로 고추 부각도 조금 하고, 바쁘네요, 바빠. 지금 청룡고추 잎을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따가지고, 일반 고추잎보다 청양고추잎이 좀 맛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몸에도 좋고 또 무말랭이라고 또 환상궁합이라고 그러죠. 이게 그렇게 물기를 싹 빼가지고 넣어야지 상하지가 않습니다. 고추에 바늘로 구멍을 보냈대요. 그 시중에 파는 장아찌용 간장입니다. 금지했던 병을 해서 그냥 이게 자체 소주를 해서 만들어보는데요. 이제 완성입니다.